국내 최초로 펼쳐지는 비대면 철인 레이스 경기. 서울의 한강, 산, 둘레길, 도심까지 서울을 달리는 새로운 방법. 이틀 동안 무려 100km의 구간을 달린다고 합니다. 험준한 산악지형까지 뛸 준비가 되셨나요? 이날 약 150명의 사람들이 참가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어떤 분들일지 궁금합니다. 한국 나이로 63세입니다. 59년생입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들은? 같습니다. 아, 돼지띠. 한국 돼지띠. 아, 그래요? 예예. 예. 즐겁죠. 이렇게 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힘차고. 누우면 죽고 달리면 산다. 달려야죠. 역시 영원이십니다. 대회 둘째 날, 어제에 이어 오늘도 50km를 달릴 예정인데요. 평지가 아닌 산을 달리려면 필요한 것은 뭐? 바로 생존 근육입니다. 지친 기색 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참가자들, 비결이 있답니다. 근육을 키우면은 나이 먹어서도 걷는데 지장 없고 넘어지지 않고 떳떳하게 그냥 뭐랄까 당당해지더라고요. 내 자신이 건강해야 그 삶의 질 자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근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운동 시간은 세계 평균 시간보다 적다고 하니 분발해야겠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생존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해마다 1%씩 감소하는데요. 이렇게 손상된 근육은 근육 줄기세포에 의해 재생됩니다. 우리 근육은 평생 손상과 재생의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근육은 인생의 두 번에 걸쳐서 크게 감소를 합니다. 첫 번째 감소하는 시기는 바로 30세부터 50세까지 천천히 줄어들어서 20년 동안 전체 근육량의 10%가 감소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바로 두 번째로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이 50에서 80세까지 해마다 1%씩 40%의 근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되면서 80세가 되었을 때는 근육이 20대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20, 30대 절반의 근육만으로 몸을 지탱하며 살아야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현격히 줄어드는 생존 근육. 단순한 노화로 방치해선 절대 안 됩니다.